손집은 식물의 왕국이에요. 어디서 씨들이 날라와가지고 이름 모를 식물들이 엄청나게 자라고 있습니다. 머위는 아마 그전에 이 촌집에서 살던 사람이 아마 심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외 나머지는 이름 모를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마치 아마존 정글처럼 정말 울창합니다. 지금 장마철이어 가지고 정말로 푸릇푸릇한 그런 숲이 돼 버렸어요. 촌집이. 밑으로 기어가야 돼요. 이거는 두릅일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잘라줘가지고 엄청나게 이것도 컸습니다. 일단은 이 촌집은 뽕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뽕나무가 보니까 굉장히 자생력이 강하더라고요. 참잘 자라요. 그리고 지금 앞에 요 보이는 울창한 마치 대나무 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대나무가 좀집 뒤에 있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대나무처럼 쭉쭉쭉 자라는 그런 식물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밀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식물이 커가지고 밀림이 됐어요. 키가 엄청나게 빨리 자라더라고요. 오늘 비가 오면 오중 캠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일기예보는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네요. 어우, 여기 거미줄. 절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저의 뒷동산인데, 엄청나게 울창하게 자랐던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좀 터를 만들었습니다. 마차산 쪽이에요. 자, 이것도 나무인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오늘 흐릴 줄 알았더니 하늘이 파래요. 아까 잠깐 비가 조금 이렇게 뿌리더니만 금세 그치고 파란 하늘이 이렇게 됐습니다. 거대한 뽕나무고요. 이 집에서 제일 큰 뽕나무예요. 여름은 밀림이 돼요. 그야말로 아마존의 정글입니다, 여기는. 이름 모를 하여튼 야생들이 엄청나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머위밭. 여기도 머위가 집 둘레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예쁜 꽃들을 사다가 시장에서 심는데, 저도 한때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장에서 좀 예쁜 꽃을 갖다가 화단을 좀 만들까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야생화들이 있는데, 뭐 하려고 굳이 그런 거를 갖다 심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있는 자연 그대로, 그런 야생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지난 가을에 만들었던 여기 구들장. 여기서, 원래 여기가 캠핑 자리를 제가 하려고 했어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하려고 해가지고 겨울에 캠핑하면서 따뜻한 구들장에서 이제 이렇게 좀 누우려고 했는데, 구들장만 만드니까 금세 추워지더라고요. 너무 추워가 땅이 얼어가지고, 그 위에 작업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쪽에다가 캠핑장을, 제 나름대로의 캠핑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붕도 판자로 이렇게 지붕도 씌우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텐트로 저렇게 나무로 해서 텐트만 씌운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여기를 캠핑 터로 저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촌집은 온갖 이름모를 식물로 다 덮여버렸어요. 그냥 이런 야생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냥 인위적으로 꾸민 그런 화단보다도, 처음엔 저도 이제 화단을 꾸밀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쁘게.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이런 거를 다 치우고 예쁜 화단을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마치 저 산속의 숲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 그대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즐기는 그러한 촌집 공간입니다. 그늘 탁자에서 여기서 가끔가다 독서도 하고 쉬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촌집의 바로 뒤뜰입니다. 그리고 앞뜰 쪽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는 촌집의 바로 앞마당이에요. 아주 이 집의 보물 1호. 여기 운물도 있고요. 앞마당에도 어디서 뽕씨가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뽕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뽕이고요. 저 앞에 있는 것도 뽕이에요. 그냥 자연 그대로, 이 자체가 그냥 자연 그대로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뭐 마치 난같이 생겼어요. 난같이 생겼는데, 이것도 봄에 꽃을 피우고 여름에 꽃을 피우고, 이제 한여름이 되니까 이렇게 약간 이제 꽃이 지고 씨가 맺혔네요. 어디서 깻잎씨도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깻잎도 자라고, 구석구석이 이름모를 야생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도 씨가 또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핀 거예요, 뭐가.
요거는 제가 심은 조롱박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뽕나무하고 만났네요.